채널. 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아이들의 심리 홍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미술을 그냥 사실 아이들을 가리킬 때 그냥 가리키지 않잖아요. 단계별로 아이들의 인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그리고 신체적인 면을 고려해서 미술 표현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떻게 아이들이 그림을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미술 치료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대학 생활 하실 때 이제 교원 되시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을 시기 때 교과목으로 미술이라는 과목을 배워오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다 얘기 들으셨던 내용이실 거예요. 근데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거든요. 우선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가 바하가 있죠. 뭐 바하, 바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 미술 교육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기도 해요. 근데 왜냐면 미술이라는 체계를 이분께서 이렇게 좀 초석을 다져서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 있는 이렇게 영감이 있고 그리고 좀 재능이 있는 아이들만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미술이라는 교과를 보편적 다수를 위한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과 적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로엔펠드라는 이제 미술 교육학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로엔펠드가 이야기를 하죠. 시기마다 이제 가르쳐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첫 번째 이야기 하는 게 이제 한 2세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막 잡고 뭐 땅, 벽 이런 데 막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한 4세까지가 되는 나나기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나나기 시기 때는 아마 이렇게 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거나 자녀가 없으시더라도 조카나 아니면 그냥 뭐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되게 막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러다가 돌이 지날 때 돌이 가까이 되면서 어때요? 기기도 하다 걷기 시작하죠. 고시기 때가 2세부터 한 4세 시기 때 굉장히 어떠냐면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다른 시기에는 없지만 나나기 시기 때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게 돼요. 뭔가 이렇게 짚기 시작하는 그 시기는 무질서한 나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냥 행위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죠. 그래서 막 들고 벽에다 긋기도 하고 방바닥에다가 크레파스를 칠하기도 하고 뭐 온갖 집에 쇼파며 이런 데다가 다 어떻게 하게 돼요? 막 다 칠하죠. 이 시기 때가 어떠한 조절 능력이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무질서한 나나기 시기라고 하고요. 이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시기 때부터는 어떠냐면 조금씩 아이들이 조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동그라미, 막 세모 이런 거를 막 어렵게 막 그리기 시작하죠. 형태를 잡아가지고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조절하는 나나기라고 해요. 조절하는 나나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는 인지적으로 이제 막 좀 많이 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도 늘고 무언가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언가를 그려놓고 자기가 보았던 내용 혹은 알고 있던 내용을 덧붙여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 시기가 명명하는 나나기예요. 나나기 시기 때가 왜 그러면은 다른 시기 때는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단계가 없는데 나나기 시기 때 왜 세 개나 나눠지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도 저였거든요. 저도 미술교육 공부를 할 때요. 외울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아 외울 게 되게 많이 또 늘었구나 이래서 되게 굳이 왜 세 개로 나눴을까 그런데 애들이 좀 경험을 본다 보니까 아, 굳이 세 개로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장 속도가 다르고 신체적이고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나나기 시기 때도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나나기 시기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 아이들이 한 4세에서 한 6세, 7세 요 시기 때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전도식기라는 걸 겪게 돼요. 전도식기는요, 전자가 이제 앞전자예요. 앞전자인데, 그러니까 도식이 오기 전 단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식이라는 의미를 좀 파악하고 가면
전도시키에 대한 의미가 조금은 더 빨리 이렇게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식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내 그림을 그리는 양식, 스타일, 쉐마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근데 곡에 오기 전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표현되어지는 것이 내가 아는 것, 표현되는 대상과 내가 표현하는 것이 연계성, 관계성이 되게 좀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리기 시작하는 제일 처음에 자기 표현을 하는, 자아 표현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도식기라는 시기가 와요. 한 7세부터 9세 시기.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전후에 시작을 해서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뭐 보면 10살까지도 도식기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발달 단계는 보편적인 성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걸로 이렇게 만들어놨고 발달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은 개인차가 되게 다분히 많잖아요. 그래서 도식기가 10세 정도까지 10살 정도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도식이 보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어떠냐면 그림을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누가 그렸지? 요거는 누가 그린 거지라는 그러한 스타일들이 이렇게 샘솟게 돼요. 근데 이 시기 때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뭐 기저선 같은 것들이 나와요. 땅을 구분하는, 땅을 보현하는 기저선도 좀 등장을 하게 돼서 공간의 개념도 조금씩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도식기가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미술적인 것들을 앞으로 좀 어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이러한 단계를 겪기 위해서 굉장한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도식기 시기 때 제대로 적기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이후에 오는 또래 집단기라든가 의사 시기가 왔을 때 그냥 나는 잘 못해. 나는 그림은 너무 무서워. 재미가 너무 없어. 나는 못 그려.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죠. 도식기 때 본인만의 도식을 가진 이후에 또래 집단기를 겪게 되는데요. 또래 집단기는 한 9세에서 11세 정도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또래 집단기의 인지적인 이러한 현상들이 좀 많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다 보니 아이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눈을 뜨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 굉장히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여기서 막 이렇게 오게 되죠. 근데 도식을 겪지 못했던 아이는 이러한 객관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기 시작하는 그 싹을 틔우는 또래 집단기에 이것을 이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걸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워해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에서 또래 집단기 시기 때를 겪다가 객관적인 표현을 하려고 하는 싹을 막 갖고 있다가 의사실기, 11세에서 한 13세 정도 되는 의사실기를 확 넘어가다 보면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는 아이와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는 아이로 구분이 확 되게 되죠. 그래서 의사실기 때는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어떻게? 양감도 보고요, 원근도 보고요, 공간감도 보고요, 물체의 질감도 보게 되고요, 비례도 보게 되고요. 이런 내가 똑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고 조형 요소라든가 조형의 원리를 가지고 조금씩 대입시켜서 더욱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싹싹싹싹 막 피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러다가 14세가 되는 그러한 시점에 결정을 하는 순간이 나요. 아, 그림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힘든 거, 재미없는 거, 못하는 거, 난 안 하련다. 나는 그림이 너무 좋아. 난 그림을 계속 할 거야. 하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결정기의 시기가 오죠. 근데 결정기의 시기 때는요, 아이들을 가리킬 때 두 가지의 기점을 가지고 지도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어떤 관점이냐면 시각형과 촉각형이라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시각형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훨씬 선생님들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시각형은 구상화를 생각해 보세요. 구상화? 구상화는 거의 어떠냐면 비슷하게 그리는 거, 똑같이 그리는 거. 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상화를 그리면 누구나 보면 꽃을 그렸구나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촉각형은 꽃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렸지만 이게 꽃이야? 이게 뭘 그린 거지? 이렇게 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객관성을 갖고 있는 시각형으로 지도를 하고 또 본인의 주관적 감성이라든가 이러한 느낌들을 느낌을 막 표현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으로의 학습이 두 개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결정기에 교육을 할 때 큰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로엔펠트가 이야기했던 이 발달 단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재료를 선택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왜 제가 지금 왜 미술 치료를 하는데 미술 교육학자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미술 치료에서는 보편적인 재료 그리고 보편적으로 학습을 하는 대상들, 그러니까 뭐 성인, 아동, 노인 이런 것들을 구분짓지 않고 보편적으로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냐면 학습자가 아니죠. 이제 여기 내담자죠. 내담자가 왔는데 작업이 너무 시시해요. 근데 미술치료에서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창의적인 작업을 통해서 내담자가 본인의 이러한 창의적 작업을 하면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불안정한 모습이라든가 혹은 이러한 이런 위축되어 있는 자아를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창의적인 부분을 불어넣는 부분이 있는데 도구가 너무 애기들이 쓰는 거예요. 너무 시시해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고기의 윗단계에 있는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매체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매체 선택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싸고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내담자에게 필요한 매체는 사실 본인이 직접 선택도 해오거든요. 왜냐면 치료실에는 이렇게 세팅을 할 때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을 막 이렇게 갖다 놓고 오늘 이거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동미술 치료를 할 때는 가장 우리가 주력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거. 자유롭게 재료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거. 근데 선생님들이 연령에 따라서 매체를 선택하는 것들을 이게 좀 학습적인 면에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면 혹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지 않다라면 내담자가 어느 순간 갖고 왔던 이런 재료와 도구를 가지고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 순간 누가 경직이 되겠어요? 상담자가 경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 교육적인 부분에서 발달 단계를 고려할 수 있는 매체의 선택 그리고 그 매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엔펠드가 얘기하는 이러한 미술 표현 단계의 이 발달 단계에 따른 미술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로엔펠드가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해나가자면 난하기 시기 때는 되게 좋은 재료는요. 이렇게 촉각적으로 접근하는 재료들, 찰흙 같은 거. 뭐 핑거 페인팅 물감 같은 거 있잖아요. 손에 막 묻혀갖고 이렇게 좀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재료들이 되게 좋고요. 전도식기 때는 이러한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제 무언가 채색해 나가는 재료들, 뭐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 크레파스, 색연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도식기 시기 때는요, 초등학교 때 사용하는 재료를 모든 다 괜찮아요. 색종이 그리고 크레파스 그리고 색연필, 사인필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요. 다만 어떻게 볼 때는 물감을 자주 사용할 때는 물감의 번짐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담자가 조금 좌절각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그림 물감이라든가 수채화 물감보다는 그럴 때는 이제 포스터 물감 같은 아니면은 그냥 물감을 사용하더라도 물의 양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그렇게 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좌절감을 좀 경험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도식기 이후 때는 사실 이제부터는 이제 그림 물감도 사용해요. 조금씩 조절하기 시작하거든요. 농도도 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색칠하고 싶은 부분의 영역에다가 칠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도식기 시기 때부터는 그림 물감도 쓰게 되고 뭐 찰흙도 당연히 쓸 수 있고 다른 부분들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 왔을 때는 그런 발달 단계에 따라서 특징도 알았고 어떠한 매체를 접근해 나갔을 때 그 연령에 알맞는 도구나 매체를 우리가 또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은 아동아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동아는 공간을 나눌 때에 기저선을 사용해요. 기저선을 사용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간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면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들을 도화지로 옮겨놓는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투시적인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 투시적인 표현을 이야기했을 때 미술 교육적인 측면과 미술 치료적인 측면에는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투시된다는 거는 엑스레이처럼 소관이 다 비춰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미술 교육에서는 그러한 현상들을 굉장히 창의적인 거, 되게 반짝반짝 거리는 아이디어 있다는 그런 견해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미술 치료에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한 2, 3학년이 이후에 지났는데도 투시적 표현을 하고 있는 내담자나 학습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면에서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투시적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요. 많은 그러니까 이상 병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상 병리 중에서도 이제 예전에는 정신 분열이라고 하고 요새는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조현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텐션 이렇게 줄이 있으면 현의 텐션을 잘 맞추지 못한다는 부분으로 조현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조현병 환자들의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투시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현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떠냐면 현실 검증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10살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투시적인 것, 중학생 아이가 혹은 이제 좀 연령이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투시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미술 교육 쪽에서 바라보는 창의적인 시점에서의 이런 것들을 조금 옮겨서 미술 치료적인 관점으로 조금 바라보시는 그런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간화된 표현도 이 아동아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전개도식 표현, 이렇게 펼쳐 있는 것 같은 표현, 그러니까 공간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시간하고 공간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전개도식 표현, 이렇게 다 펼쳐놓은 것 같은 이런 표현이라든가 뭐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이러한 부분들 또는 막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영역 불침범이라고 해가지고요. 중첩이 되어 있는 그림이 아니고요. 서로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림도 아동아가 갖고 있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교환에다가 이렇게 세세하게 풀어놨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그 작업 하시면서 이제 좀 체킹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동아 작품을 이해를 하는 부분에도 있어서 성인의 기준으로 아동아를 바라보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성인은 그런 시점에서 가장 많이 봐요. 잘 그린 그림이냐, 못 그린 그림이냐. 근데 사실 잘 그린 그림과 못 그린 그림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아동한테는 어떻게 보면 잘 그린 그림이라는 게 어른의 시각에서는 얼만큼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고 사실적인 표현을 했느냐겠지만 아동아의 그림 안에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상상,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과로서 측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거, 그것을 어떻게 참여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의 그림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시선만이 또 기본적으로 있다면 미술 치료에서도 역시 좋은 뭐 상징성을 해석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선생님들이 재료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재료를 선택하실 때는요, 고가의 것보다는 저렴한 것이 더 좋고요. 복잡한 구조를 가져서 도구나 매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매체를 사용하는 데에서 단순한 것이 좋고요. 구조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비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어디 가가지고 막 어렵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늘상 내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쓸 수 있다 그런다면 그것이 좋은 매체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이제 교환에다가 실어놨어요. 랜드가르텐이 통제를 위한 기준으로서 10가지의 항목들을 이렇게 순번표로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제시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통제가 어려운 것이 10점이에요. 그게 아마 연필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통제가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젖은 점토거든요.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율성을 얼만큼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통제가 낮다는 거는 작업을 하는 학습자 혹은 내담자일 수도 있죠. 내담자가 본인의 자율성을 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편 어떠냐? 이것을 같이 함께하는 교사 혹은 상담자는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 어릴수록 통제가 적은 것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통제가 많은 것. 연필 같은 경우는 왜 통제가 많냐면요.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다루기가 꽤 힘들어요. 그냥 깎아서 명암을 넣고 똑같이 막 그려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색깔 자체도 연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단색이죠. 단색을 가지고 명암 단계를 내거나 질감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되게 높은 경우죠.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뭐 도식기, 전도식기, 뭐 나나기 뭐 이러한 것들로 나눠가지고서는 하기가 조금 내가 너무 복잡해. 그러면 렌드가르텐이 이야기하는 매체의 통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매체의 순번표, 10가지 순번표를 기억하셔서 연령이 어린 내담자에게는 점수가 낮은 것. 연령이 좀 많은 내담자에게는 점수가 좀 높은 그런 통제의 매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의 그림을 바라볼 때는 결과의 작품에 대한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내담자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 물론 우리 선생님은 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아이들과 집단 상담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은 개별적으로 좀 문제성이 보이는 아이와 함께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럴 경우에 내담자를 관찰하는 것들도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매체를 선택하기 어려워하는가? 매체를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내놨을 때 적극적으로 임하는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파괴적으로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섬세하게 이렇게 다루는가? 그런 등등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냥 작품을 보고 그것을 유추해서 상징성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선생님들이 이게 교육 현장에 있으시기 때문에 미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요번에 좀 많이 해드렸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수업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 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